엄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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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응? 도대체 누구야? 아, 누구긴요? 저희들이죠. 이상하네.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못 들었니?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. 그렇지 그렇대. 네.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. 그렇단 말이지. 응? 하여간 어서 빨리 와라. 친구들 소리 내면 절대 안 돼요.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조용 조약돌을 놔주세요. 조약돌을 놓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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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약돌을 놓아라 귀에 표시하자. 아유 이 정도면 집에서 아주 멀리 멀리 왔겠지. 얘들아, 여기서 도시락 먹자. 네, 엄마! 그럼 난 이만 쌩! 엄마! 아, 오빠, 어떡해. 엄마 가버렸어. 걱정 마, 그랬대. 우리가 오면서 떨어뜨린 조약돌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. 나가자.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 길을 따라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. 하지만 다음 날에는 엄마! 엄마! 어떡해. 우리 길을 잃어버렸나 봐. 그럼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야? 조약돌을 구하지 못한 헨젤과 그레텔은 결국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. 오빠, 배고파. 조금만 참아.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. 어? 저기 집이다! 우와, 과자로 만든 집이잖아? 맛있겠다. 누구야? 누가 감히 내 과자집에 소명돼? 죄송해요.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. 배고프냐? 나도 고프다. 오늘은 너희들로 수프를 끓였어. 얘들아, 내가 맛있는 수프를 끓여줄 테니까 저기 저 장작 좀 가지고 들어오겠니? 네, 할머니! 가자! 아주 맛있겠구만. 오빠, 따뜻한 수프 빨리 먹고 싶다. 나도. 우리 빨리 할머니한테 장작 갖다 드리자. 안 돼! 안 돼! 과자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. 그래, 마녀가 너희들을 해치려 한단 말이야. 네? 뭐라고요? 마녀 몰래 어서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. 그러다 마녀가 쫓아가면 어떡해요. 아! 난다 난다 생각난다. 마녀가 못 쫓아오게 과자집을 무너뜨리는 거야. 과자집을 무너뜨린다고요? 어떡해요? 과자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거야. 마녀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조용. 과자집을 이렇게 만들었어! 누구야? 너희들이냐? 잡히기만 해봐. 내 가만 안 둬! 뽕뽕아! 지금이야! 초강력 폭풍만기! 네, 짜잔요! 초강력 폭풍만기! 뿌이뿌이!